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김동석 미주한이 유권자연대 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뉴욕에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른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깨워드려서. 네, 뉴욕 새벽 5시 40분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 부시 대통령 때부터 매년 연장을 하던 거긴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특별하게 뭐 이번 그 북한이 이 최근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에 대해서 반응 대응 거는 없게 보입니다. 네. 매년 눈여겨보이는 부분인데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를 했습니다. 6월 이맘때 되면은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북한의 핵 확산 위험 때문에 북한의 그 자산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대북 경제 제재를 해온 거를 1년 단위로 다시 대통령 명령으로 공지를 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그 정해진 순서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여기서 뭐 북한 관련해서 나타난 거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사무소 관련은 아니고 매년 해오던 거라서 의례적으로 한 것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만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나온 보도라든지 뭐 외신은 어떻습니까? 뭐 이 그 한국의 이도훈 본부장 워싱턴에 온 거,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 취재 때문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워싱턴에 있으면서 볼 때는, 미국이 선거 국면으로 가서 미국 관계를 보면은 이러한 분들이 늘 좀 워싱턴에 와서 이런저런 방도로 선거 캠프랑 관계를 좀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지요. 예, 그런데 뭐 보니까 지난 3월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걸로요. 그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지 뭐 스티븐 비건 파트너니까 이거를 만나러 오고 기자가 왜 왔냐 그러니까 뭐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에 늘 선거 국면에 캠프에 늘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알겠는 게 사실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얘기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으로 미국이 들어갈 때 양쪽 캠프 전부 접점을 찾아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거 네트워크를 또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기민하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퍼둔 그 일정이나 워딩이 저 트럼프 캠페인 캠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시위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벌써 이제 사실 대선 모드니까 이제 캠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연락사무소 지금 폭발을 했고 그 다음 도발로 무엇이 나올 것이냐 뭐 SLBM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특히 뭐 또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뭐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워싱턴이나 이 뉴욕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분위기는 지금 북한의 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갑작스러운 이런 거에 대응이 그렇게 이런 방향에 온 거가 파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이제 꽤 보도를 했는데 보도하는 데서 그동안 이어져 온 남북미 관계 변화라는 부분보다는 공통적으로 그 나이나 직함에 비해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김여정,
그래서 네. 김정은에 대체할 만한 후계자 이건 이번에 그 존재를 부각시킨 거 아니냐라는 데에 제일 강하게 보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코비 상황 무기 갖고 있던 경제적 취약성의 코비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에 대한 이런 그 남쪽에 대한 북의 그 표출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게 파국으로 하는 것처럼 위기감 갖는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선거 국면에 오는 북한의 전술적으로 경제 이 협상 경제력을 미리 갖추기 위한 전술적 측면 아닌가 이런 보도가 대개 한 네다섯 개 주요 매체에 집중된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김여정이 나서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그러면 지도부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보도가 많은 것 같고 뉴욕타임스에서 뭐 대대적으로 이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이런 정도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얘기가 없습니다. 트위터에도 얘기가 없고 지금 북한 이슈에 관심을 쏟을 정도로 정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선도 재선이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 시민이 눈으로 볼 때에 이 북한 문제 지금 뭐 워싱턴 중심에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지금 뭐 코비 대처 잘못한 걸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초조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는 늘 바이든이 좀 올라있는데 이건 사실 대통령 당락에는 큰 의미가 없고 경합주에서의 전략적 그 지지율을 관리해오던 게 요즘에는 한 7, 8개 경합주 아시겠지만 4년 전에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된 데서 밀리기 시작하고 지지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데서 좀 초조해하고서 어제는 그 공화당 쪽에 2016년 트럼프를 지지했던 코들 중에서 좀 이탈을 해가 집단적으로 나간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북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골 메뉴였었잖아요. 김정은과의 관계라든지 최근에 중병설 뭐 건강 이상설 나왔다가 다시 나타났는데도 다시 보여줘서 기쁘다든지 뭐 이렇게 트위터 단골 메뉴였는데 지금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선거. 이 이슈가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주에서 사실은 아주 뭐 신승이랐지만 이기는 바람에 사실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이곳들 말고도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곳에서도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뭐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화당주의인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로리다인데요.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기면서 이제 그 4년 전 개표할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네. 플로리다에서 오차범위 한도 바깥으로 밀리는 게 나왔어요. 네. 그게 특히 공화당 쪽 편향 쪽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세 군데서 그게 다 나오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정신이 없죠. 특히 그 오하이오 여기서도 격차가 많이 지고 있죠. 그 뭐 미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오와 거기다가 또 최근에 바이블 벨트도 이탈이 좀 생깁니다. 거기는 러스트 벨트인데. 네네. 그러니까 선거 눈으로 볼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되게 몰리고 있고 철통 같은 지지율도 좀 부서지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만 경제 문제로 좀 회복세가 오면은 자신 있다. 이번 주 20일 날 그 오클라호마로 갑니다. 알려도. 네. 대대적인 군중 집회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데 대대적인 군중 집회라. 근데 그 플로리다가 이 코로나 그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러면 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위 이후에 이게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어요. 특히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 아, 텍사스가 그렇습니다. 네. 텍사스 공화당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비 괜찮다, 나와서 경제 재개해라, 막 이렇게 주장하던 트럼프 입장에서 이 확진이 확 돼버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그 어정쩡해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나가고, 그 이 전문가들은 계속 우려하고서 참 어떻게 이 어떻게 돼갈지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책입니다. 네, 이 회고록 출간,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뭐 일부는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나요? 그럼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나왔는데 네. 가장 핫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심지어는 야당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거는 대중관계입니다. 예, 중국을 지목해서 네. 경제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건 지지를 받았는데, 중국의 작년도 오사카 G20 때 존 볼튼이 수행을 했는데 그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가 직접 선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네. 농산품 지역이 내 지지 지역인데 농산품을 사주면은 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일 뜨거운 네. 아주 치명적이죠. 아.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예, 우리가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이클 울프의 그 화염과 분노 말로 그 책이요. 그것도 나왔지. 그다음에 바브 드워드의 백악관의 트럼프의 백악관 네네. 나왔지. 이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이 또 전문가들은 선거 때에 이미 트럼프의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 지지 기반에 어떤 영향을 선거에 줄까, 뭐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볼튼이 내놓은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은 예, 도저히 뭐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래 이게 대통령인가 이런 내용들 소개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폼페이오 장관도 순 거짓말만 한다, 뭐 이런 비난을 쪽지로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북미 정상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뭐 기술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가 있나요? 싱가포르 회담 때에 싱가포르 네. 회담 정상회담 직전에 여기 그 월스트리트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요 소개한 게 나왔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는 옆에 폼페이오 장관이 있었나 보다. 아, 그러니까 그때 장면을 폼페이오한테 들은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국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아, 이 진짜 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다라는. 폼페오가 그때는 아마 폼페오와 볼튼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그 대통령이 험담하는 거예요. 예. 뭐 바보라느니 무식하다니 이런 얘기를 폼페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존 볼튼이 그냥 노골적으로 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리틀 락켓맨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할 때 엘튼 존의 락앤맨 들어있는 CD를 주고 이거 꼭 네. 전해주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그거를 시간만 네.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걸 선물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게 내키지 않고 그러다가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평양에 갔을 때 네네. 그때 이 나온 걸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면 이걸 전해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못해서 못 전해줬다.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MBC에 ABC에 나와서 존 볼튼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생각을 네. 이렇게 뭐 뛰어넘는 그 외에도 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관심이 있는 건 11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인데, 물론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요. 느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겉으로 미디어는 이 정도 되면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분위기가 돼 있죠. 보도가 네.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다섯 달은 바이든한테는 5년입니다. 바이든 스타일로. 지금 지지율 차이인데 이게 코빗 상황을 좀 돌파하면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경제 수치가 나오고 지금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반 시민들이 좀 거의 공포입니다. 바닥을 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회복세로 돌아서는 걸 트럼프가 좀 주도해 나가면은 이거는 좀 달라진다 선거판이. 네.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 전입니다. 네네. 예, 아직 전당대회 전이고 아직 양당의 상품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바이든 조 바이든이 지금 국면에서 뭔가 트럼프에 대항해서 경쟁력 있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네네. 나섰죠. 네. 여하튼간에 6월 첫 주까지의 모금도 한 1.6배 정도 늘었대요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런 그 상승된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선거 운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아시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앞으로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제 문제 어떻게 경제 문제가 회복되는가 네. 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서 예, 트럼프가 결정될 같은 것이다. 경합주에서 아, 밀리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